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수학이고요. 오늘 주가 좀 밀렸습니다. 뭐 오늘 주가 밀린 거야 뭐 많은 종목에서 나온 뭐 그런 결과지만 한 가지 이제 이수학이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오후장에 시장 반등을 줬는데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지 못한 거. 그러니까 딱히 주가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겠죠.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좀더 내려오는 그 구간의 가격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학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.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대로 진입이 한번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딱히 뭔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매력을 느낄 만한 구간도 아니고요. 지금은 좀 관망이 필요한 구간이다. 이미 매도를 하고 우리는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.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요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학이라고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네 종목, 다섯 종목 정도 한주 동안 순차적으로 매수가 매도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셔서 매도 그 매매도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도 챙기고 또뭐 수익 보는 거 외에도 궁금한 것들 평상시에 좀 혼자 알기 어려웠던 것들 편하게 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면 대응 한주 동안 같이 하면서 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은 반등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실실 오고 있죠. 이때 상한가, 그 다음에 앞구간에 요 고가 라인과, 그 다음에 하단으로 지지라 나왔던 요 라인, 그리고 또 이날 시가 라인.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오고 있어요. 여기서도 지금 지지 보여주고, 여기서도 시가에서, 여기서 또 시세가 나와주고. 그러면 이 가격대가 27,000원입니다. 27,000원이기 때문에, 27,000원에서 흐름을 한번 잡아주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?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노리고, 한번 들어갈 만한 구간이기는 해요. 물론 이수학 차트 자체가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죠.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딱 고점, 저점, 그 다음에 시세 만들어지는 그 구간에서 정석적인 이 30만 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금 언제든지 또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은 뭐 투자 위험에 또그 딱지도 붙어 있었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추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세가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 자체가 최근에 너무 크지 않습니다.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굳이 우리가 그 작은 수익을 목표로 진입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. 지금 때 맞춰서 뭐 시장 분위기는 저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. 코스피도 그렇고, 코스닥도 그렇고. 지금 이수학은 어차피 거래소 종목이에요. 거래소 종목이지만,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일단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, 좀뭐 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이수학의 주가에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고 있는 그 부분인데, 그런 것들도 좀 유의미한 반등이 필요해 보이고, 그 다음에 지수의 좀 저점 방어, 그 다음에 지수가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, 투심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. 이 수학은 거래대금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, 투심의 회복은 조금은, 받쳐줘야 된다. 그러면, 이제 27,000원, 그 다음에 하단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25,000원, 요두 구간.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, 딴거 없습니다. 거래정지 가격 봐야죠.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액면 분할이나 혹은 이런 이수학이 진행한 인적 분할, 그러니까 분할이 걸려서 중간에 거래정지가 되는 가격들 자체가 대부분 다 의미 있는 가격대고요. 그리고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지지나 저항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잘 나옵니다. 이 밑에 뭐 그냥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마지노선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. 이 가격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. 아마 이런 데서 반등 한번 나와주고,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25,000원 정도, 26,000원, 요 구간에서 반등 한번 보여주고. 어차피 앞구간의 캔들 자체가 지금 이 영역에 캔들이 하나 딱 있거든요. 여기가 지금 이수화학의 최근 움직임 중에서는 최저점 라인. 그러니까 내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
보통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5,000원 구간 정도까지 밀린다? 그러면 이럴 때 비중을 조금 더 태워서 이 반등을 노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포지션을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그냥 반등 나오면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리면은 그때 조금 더 눈독을 한번 들여보는 거. 물론 이수화학보다는 지금은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수화학은 좀 제한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정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중장기의 관점으로 비중을 분할로 계속 늘려나가는 그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영상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화학 혹은 이수 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4개에서 5개 정도 매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 편하게 오셔가지고 단기 종목들 지금 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매매하셔서 챙길 수 있는 수익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